제23장 죽음을 명상함. 당신의 생명의 마지막 순간은 당신이 아무리 원치 않아도 기어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 자신의 영혼의 상처를 살펴보십시오. 오늘 여기에 근제하던 사람도 내일이면 가고 맙니다. 제2 마카비서 2장 63절. 그가 한번 우리 눈에서 사라지면 우리 마음에서도 사라지고 맙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만 생각하고 미래에 대하여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 인간의 마음이란 얼마나 둔하고 어리석습니까? 오늘의 생활로서 당신의 생이 끝나는 것 같이 생각하고 당신의 행동과 사상을 정리하십시오. 만일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면 죽음이란 것이 조금도 두려울 것이 못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 그러므로 죽음을 피하기보다 죄를 피하여 양심의 순결을 가짐이 얼마나 더 필요한 일인지요. 지에서 4장 16절. 만일 오늘 당신이 죽어도 괜찮다는 준비가 되지 못했다면 내일에는 그 적당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4절. 내일은 알 수 없습니다. 어찌 중대한 일을 내일로 미루어 버리고 말겠습니까? 만일 우리 생활에서 잘못을 고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오래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래 산다는 것은 그 생활에 미덕을 더하기보다 항상 죄를 더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에게 대하여 단 하루를 참으로 진실히 보낼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에 들어온 이후 자기들이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 하는 역사도 계산합니다만 그들의 생활에는 변화한 부분이 너무도 적습니다. 만일 죽는다는 것이 그렇게 싫고 끔찍한 일이라면 오래 산다는 것은 더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 임종의 순간을 항상 그 마음에 생각하고 날마다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보다 먼저 가는 것을 보거든 당신도 그와 똑같은 길을 밟고 가고 말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9장 27절. 아침마다 당신은 저녁까지 살 수 없으리라는 생각을 가지며 또 저녁에는 다음날 하루를 다시 볼 수 있으리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준비하여 누가복음 21장 36절 죽음이 언제 와도 좋도록 마련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갑자기 생각지 못한 사이에 죽습니다. 짧은 한 시간 어느 순간에 인자가 다시 오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당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을 직각할 때 당신은 지나간 생활을 매우 다르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조심성 없었던 일과 태만함에 대하여 깊은 회오의 눈물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그 마지막 순간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생활과 조금도 다름이 없도록 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행복된 죽음이란 그 임종 순간에 과거를 회상하고도 회오함이 없는 죽음입니다. 즉, 이 세상 일을 완전히 경멸할 수 있고 거룩함으로 자라나도록 강한 의욕을 가지고 규율적인 생활을 사랑하고 회개의 생활을 하고 복종하기를 즐기고 극기 생활과 모든 환난과 시험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 때문에 참는 그 사람의 생활은 참으로 행복한 생활이며 또 그렇게 살다가 맞이하는 죽음이야말로 행복된 죽음입니다. 병을 통하여 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고 순례의 생활을 자주 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도 그리 흔한 일은 아닙니다. 친구나 이웃에 의뢰하지 말고
당신 영혼의 구원을 미래의 어느 때에다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일찍 잊어버리고 맙니다. 때때로 준비하고 날마다 현재 생활의 의의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이 자기 영혼을 위해 염려하지 않는다면 누가 당신의 미래를 위하여 염려하여 주겠습니까? 현재가 가장 고귀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날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장차 오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현재 당신의 시간을 가장 선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하루 한 시간이라도 더 생명이 연장될 수 있다면 그 순간 동안이라도 올바른 생활을 해보았으면 하고 탄식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또 누가 그런 시간을 당신의 마지막 순간에 베풀어 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영혼들이여, 만일 당신들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당신들의 최후 죽음을 생각한다면 어떤 멸망과 공포에서 당신들이 해방되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살도록 애써서 임종이 올 때 두려워하지 않고 즐겁게 그 마지막을 맞이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당신은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을 배워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지금 이 세상의 것을 경멸하기를 배우십시오. 그래야만 당신은 그리스도 앞에 자유스럽게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회개를 통하여 자신을 길들이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의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즐길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오늘 하루의 생명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말 못하는 그대들이 어찌 이 땅 위에 오래도록 살기를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이런 방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스스로 속임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또한 돌연히 우리 앞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까? 이 사람은 칼에 죽었다는 소문이 들리는가 하면 저 사람은 물에 빠져 죽었답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데서 떨어져서 그 목이 부러져 죽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책상 위에서 가만히 죽고 말았답니다. 어떤 사람은 놀다가 그 마지막 순간을 만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불, 칼, 질병 그리고 도둑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죽음이 모든 사람의 끝입니다. 전도서 7장 2절. 사람의 목숨은 그림자와 같이 사라집니다. 시편 39편 7절. 144편 4절. 당신이 죽을 때 누가 기억해 주겠습니까? 누가 당신을 위하여 빌어 주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영혼들이여, 지금 당장에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나 하여 죽음이 언제 와도 문제없도록 준비하는 일입니다. 진실로 당신은 당신의 임종의 시간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는 동안 영생의 부요한 축복을 간수하십시오. 누가복음 12장 33절, 갈라디아서 6장 8절. 다만 당신의 구원 문제만 생각하시고 다만 하나님에게 대한 일에만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성도를 존경하고 그들을 본받음으로써 그들의 벗이 되어 이 세상 삶이 끝날 때 저들이 뒤에 오는 당신들을 하늘나라에서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이 땅 위에서는 세상 일에 관심 없는 나그네와 행인같이 지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당신들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여 하나님께로만 가도록 하십시오. 여기가 사실 우리가 거할 성은 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날마다 기도와 소원이 하늘로 향하여서 당신은 임종할 때 하나님이 계신 존전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제 24장. 죄인의 심판과 벌. 항상 당신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가장 공정한 심판주 앞에 나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뇌물이나 변명으로 사정을 보아주실 분도 아니며 다만 공의로서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진노 앞에서도 떨고 있는 어리석고 가련한 인생들이여, 당신의 모든 악을 샅샅이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대답하려고 합니까? 욥기 31장 14절. 어찌하여 당신은 아무도 당신을 변명해 주거나 사정 보아줄 자가 나설 수 없고
각자가 자기 행한 데서 답변해야 할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당신의 노력이 쓸데 있고 당신의 눈물도 보람이 있어 영혼을 깨끗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크고 전체적인 정화를 경험합니다. 고난이 해치는 동안 그 자신의 잘못을 탄식함보다 다른 사람의 악을 슬퍼하며 그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며 그는 충심으로 그들의 진노를 용서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용서 구하는 일을 주저하지 아니합니다. 그는 분노보다 동정심을 더 가지며 엄격하게 자기를 제어하며 모든 일에 있어서 그의 육체가 영혼에 복종하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보상하고 악을 지금 물리치는 것이 후일의 평화를 위하여 그냥 두는 것보다 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나치게 우리 육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어떤 불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죄를 태우는 불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신 자신을 아끼고 육체의 소욕을 마음대로 하면 그만큼 이 다음에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며 죄를 태우는 불꽃을 더 크게 하는 기름을 제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죄를 짓든지 그는 엄하게 벌 받을 것뿐입니다. 지혜서 11장 17절.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진노의 채찍에 맞을 것이고 먹기만 탐하는 자는 심한 주림과 목마름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사치하고 환락을 즐기던 자는 불타는 역청과 흉악한 유황 냄새로 질식할 것이고 탐하는 자는 들깨와 같이 저들의 슬픔으로 부러지질 것입니다. 적당한 보응을 받지 아니할 악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지극히 천박한 자리로 떨어지고 말 것이요 비참함과 결핍함에 뼈저린 경험을 할 것입니다. 한 시간 동안 받는 벌이 이 지구상에서 한 세기 동안 가지는 회오보다 더 고통이 될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그들에게는 안식도 위로도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수고한 다음 안식을 즐기고 친구들의 위로를 즐길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르게 살고 당신의 죄에 대하여 슬픔을 가짐으로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들의 무리와 함께 평안히 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그들을 괴롭히고 핍박한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서 5장 1절. 사람의 심판 때문에 고생을 하던 그들은 이제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자로 나설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난하고 겸손한 자는 큰 확신을 가질 것이나 교만한 자는 사방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에 부들부들 떨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고 멸시받는 자가 된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이었던가를 알 날이 올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 그리고 또한 모든 환난을 기쁘게 참고 악인의 입이 잠잠해지는 것을 볼 날이 올 것입니다. 시편 107편 42절. 그리하여 경건한 자는 모두 즐거워하나 경건치 못한 자는 모두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그 몸을 복종시켜 온 사람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 그 육체로서 모든 기쁨을 물리친 그 이상의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난한 자는 영광으로 빛날 것이고 호화스럽던 자는 슬픔에 울 것입니다. 가난하던 자의 초막은 변하여 황금 궁전이 될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인내하는 일이 세상 권세보다 훨씬 나음을 볼 것이며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이 재간을 부리며 사는 처세가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지식을 가진 철학가가 선하고 깨끗한 양심 생활을 한 사람보다는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함을 경멸하는 마음이 이 세상 보화보다 더 나은 보화가 될 것입니다. 경건한 기도가 많은 연락을 누릴 때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줄 것이며 이야기를 많이 한 일보다 침묵을 지킨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며 거룩한 행실이 아름다운 말보다 더 나음을 알게 될 것이고 자유스럽게 세상 기쁨을 누리며 살던 생활보다는 엄한 규율 아래 인내와 고행을 하는 생활이 나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후일에 견뎌야 할 큰 고통을 위하여 현재 당신의 생활에서 조금씩이라도 견디는 것을 배우십시오. 지금 참아보는 일로 이 다음에 참을 수 있음을 증명하십시오.
지금 만일 당신이 도무지 견디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지옥의 고통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행복과 하늘나라의 행복은 결코 겸해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환락을 누릴 수 없고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당신이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모든 기쁨과 만족을 누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목숨이 끊어진다고 하면 당신이 누린 그 기쁨과 만족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는 일만을 제하고는 이 세상 모든 것은 헛됩니다.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죽음이나 벌이나 심판 또는 지옥이 무섭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산다는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그러나 악을 사랑하기를 끊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면 사망과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죄에서 물러서게 하지 못한다면 지옥의 공포도 당신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결코 선한 생활을 계속할 수 없고 다만 악마의 구렁에 손쉽게 빠지고 말 것입니다. 제25장 우리 생활을 열심히 고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항상 삼가고 디모데후서 4장 5절. 부지런하며 왜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그 이유를 자주 생각하며 왜 세상에 대하여 열심을 가지지 않을 것인지 생각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며 신령한 사람이 되려고 함이 우리 예배의 목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보다 낫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당신의 힘씀의 보수는 곧 얻고야 말 것입니다. 공포와 슬픔이 당신을 괴롭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지금 조금 힘쓰면 영혼의 큰 평화와 영원한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당신이 무엇이나 신실히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의 신실을 보여주며 당신에게 상을 주시기를 즐기십니다. 당신은 이기는 자가 받을 면류관을 얻으리라는 소망을 굳게 가지고 게으르고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도록 지나친 자신을 가지지 마십시오. 옛날 어떤 사람이 날마다 공포와 희망 이 두 사이에 끼어서 걱정하고 요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슬픔을 이기고 교회 제단 앞에 엎드려 기도에 열중하며 자기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거짓만 부리고 있었구나 하고 속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만일 내가 그런 줄을 벌써 알았다면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느냐? 무엇이나 내가 하려던 대로 하면 모든 것이 선하게 되리라. 그는 위로와 새 힘을 받아 그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시간부터는 모든 염려가 그에게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무엇이 그에게 일어날 것인가 함에 대한 염려를 버리고 다만 하나님의 완전하고 받을 만한 뜻을 열심히 배우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그래서 그는 언제나 어디서나 선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옛날 이스라엘 시인은 가르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시편 37편 3절. 신령한 생활의 발전과 고치는 생활의 열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도 나쁜 것은 환난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승리를 위한 희생을 겁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생활에 남다른 성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또한 사내답게 극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환난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깨끗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유익과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이기고 태어날 수 있는 점이 다 같지는 아니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남을 정복할 수 있는 강한 정열을 가졌을지라도 부지런하고 연심만 있으면 자제의 힘은 있으나 거룩함에 대하여 열심히 덜한 사람보다는 더 큰 영적 발전을 할 것입니다. 우리 생활을 고침에 두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즉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악의 경향성과
더불어 싸워서 항상 그것에 지지 아니하고 이기고 나갈 때와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할 때에 그 은혜를 기어코 누리고야 말겠다는 강렬한 욕구를 가지고 사는 길, 이 두 가지입니다. 특히 당신의 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불유쾌하게 하는 일들을 피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자라나도록 힘을 쓰고 당신이 보고 듣는 모든 좋은 것을 배우고 본받을 수 있는 영감을 받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만일 비난을 받기에 합당한 어떤 일을 보게 되면 그런 일은 당신은 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십시오. 그러나 만일 그런 일을 부지불식간에 했거든 그런 일에서 신속히 돌아서십시오. 당신이 남을 바라보는 것 같이 남은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선한 태도와 선한 훈련을 하고 있는 열 있고 경건한 형제들을 바라보는 일이 얼마나 즐겁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2절 그러나 자기들의 귀하고 높은 사명으로 사는 일에 실패하고 혼란 중에 무질서하게 지내는 사람을 보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답답한 일입니까? 자기들의 천직이 가진 목적을 등한히 하고 자기들이 관계할 바가 아닌 딴 일에 열을 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해롭겠습니까? 당신이 공헌한 생의 목적을 항상 기억하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배우는 일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을 명상할 때마다 그렇게 오랫동안 주를 따르는 생활을 했다고 하면서도 그 자신을 그와 같이 만들도록 열심을 내지 못한 것을 슬퍼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한 생활과 그 고통을 진실하게 또 경건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여러 가지로 유익하고 필요한 일을 그 명상에서 얻을 수 있으며 예수님을 배우는 일 이외에는 관심을 누구에게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이 우리 마음에 만일 임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신속히 또 완전히 깨우침을 받겠습니까? 열이 있는 신앙가는 모든 명령을 항상 순종하고 그것을 즐겨봤습니다. 그러나 조심성이 없고 태만한 신앙가는 언제나 고통의 끝을 볼 수 없을 만큼 괴로움이 꼬리를 물고 다가오며 그 자신이 참된 위로를 안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또한 밖으로서는 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언제나 슬픔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가르치신 법을 등한시하는 신앙가는 항상 그 자신을 멸망으로 내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쉽게 살아가려 하고 아무런 훈련이나 규율이 없이 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정하여 일마다 불쾌하게 될 뿐입니다. 수도원의 규율 아래 자기 생활을 단속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수도원의 생활은 어렵습니다. 그들은 외출하는 일도 없고 피곤할 정도로 심한 노동을 하며 음식은 형편없이 빈약하고 일을 많이 하는 대신 말은 극히 적게 하고 항상 깨어서 살피고 수면이 부족하고 오랜 시간을 기도에 보내고 공부를 심히 하고 또 자기 생활을 항상 엄한 규율로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카투시안스나 시스터시안스와 여러 수도원 종파에 속한 수도사나 수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밤마다 깨어서 주를 찬송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신이 만일 게으른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들의 생활은 당신을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진실로 모든 신앙의 무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그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 업무가 아무리 마음과 목소리를 높여 우리 주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이 됩니까? 만일 당신에게 먹고 마실 것이 없고 쉴 새가 없다고 해도 쉬지 않고 당신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당신 자신을 전적으로 신령한 일에 바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자신의 육체의 욕구를 다 채워주는 일을 하는 현재보다 훨씬 더 행복스러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욕구가 없다면 맛보지 못할 영혼의 영적 잔치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피조물에서 위로를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며 그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도 만족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무엇을 많이 가졌다고 기뻐할 것도 없고 또 가질 것을 못 가졌다고 슬퍼하지도 않게 됩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에게만 자기를 완전히 진실되이 바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 또한
그의 전부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망하는 것이나 죽는 것이 아무것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그를 위해 존재하고 그의 뜻을 계속적으로 받들어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언제나 그대의 마지막 순간을 마음에 두고 지혜서 7장 36절 한번 가버린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조심과 부지런함이 없이는 덕의 생활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조심 없이 그대가 자라난다면 모든 것이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기도하는 일을 힘쓰면 평화를 찾고 그대의 무거운 짐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대의 덕스러운 사랑으로 도움받아 가벼워질 것입니다. 열심히 있고 진실한 사람은 어떤 일에나 대비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악덕과 정욕을 싸워 이긴다는 것은 육체적 노동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자기의 작은 실수를 능히 억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욱 큰 잘못에 점점 빠지고 맙니다. 지혜서 19장 1절 하루의 생활을 잘못 보냈다고 하면 그대의 저녁은 항상 고통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 자신을 살피고 그대를 격려하고 또 그대를 권고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그대의 영혼 문제만은 등한히 하지 마십시오. 그대 자신에게 엄격하면 엄격할수록 그대의 영적 생활은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